안녕하세요, 머님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삽목용 인큐베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겨울 동안 제라늄을 삽목하려고 흙에 꽂아놨었는데 한달 내내 뿌리가 안 나서 고민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여기다 넣으면요, 진짜 일주일이면 뿌리가 내려버려요. 일주일도 안 돼서 뿌리가 막 보이니까 재미가 있어서 계속 삽목하고 싶은 거 있죠? 삽목통은 12월 말에 만들었었는데 그 사이 성공한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지피에 꽂아 볼게요. 이런 지피를 물에 불리면 이렇게 순두처럼 통통해집니다. 한 개는 너무 큰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지피에 물이 마르기도 전에 뿌리가 나기 때문에 반 개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지피에 구멍을 뚫어서 삽수를 꽂아줍니다. 입구를 꼭꼭 눌러서 꽂아요. 구멍 뚫린 플라스틱 소주컵에 톡 하고 넣어줍니다. 저는 이틀 후쯤에 지피 껍질을 벗겨줍니다. 삽목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리빙박스 사이즈 참고하세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걸 사용했어요. 리빙박스에 젖은 녹소토를 1cm 정도 깔아줍니다. 상토를 깔아도 되지만 흙 묻는 게 싫어서 녹소토를 깔았어요. 바닥에 젖은 흙이 있으면 뿌리가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원리예요. 지피에 꽂아둔 삽목이들을 넣어줍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뿌리 보이시죠? 6일 만에 뿌리가 난 거예요. 내일쯤 심어주려고요. 습도가 잘 유지되니까 이파리에 하엽도 안 지고 싱싱한 상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뿌리가 바로 나기 때문에 삽수도 골병이 안 들고 정식해주면 금세금세 쑥쑥 자랍니다. 뿌랭이 잘난다는 소식 듣고 이웃 꽃잎네 것도 여기 갖다가 넣는 바람에 밀도가 높아요. 그런데 놓자마자 바로 다음날 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식물 등을 설치해 볼게요. 집게가 달린 3구짜리 자바라 식물 등입니다. 집에 안 쓰고 있던 걸 사용했어요. 리빙 박스에 집게로 고정해 줍니다. 자바라니까 원하는 대로 구부려서 설치가 가능해요. 이왕이면 상자에 들어가도록 설치해요. 불을 한번 켜볼게요. 핑크핑크하죠? 레드, 블루, 핑크 세 가지 컬러예요. 주로 핑크 불을 켜줍니다. 뽁뽁이 비닐로 뚜껑을 덮어줘요. 일반 비닐을 사용해도 됩니다. 완전히 밀폐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덮어주고요. 어두운 천으로 덮어줬어요. 사실 핑크 컬러 불빛이 강렬해서 덮어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거실에 두고 있습니다. 날마다 뿌리가 난 애들을 찾아내서 심어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뿌리가 빨리 나서 자리를 금방금방 빼니까 삽목용 인큐베이터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안에 있는 애들도 일주일 안에 다 자리 뺄 거예요. 바구니마다 삽목이들 꽂아놓고 뿌리 나기 기다리지 마시고 인큐베이터 만드시길 강추합니다. 제라늄 삽목이 잘 안 되거나 한 달 넘도록 뿌리가 잘 안 나시면 삽목용 인큐베이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이웃 꽃님 거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